to mine. Where is the sky? I can't get much more higher.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용품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다니엘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펫토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 센서 급수기입니다. 집에 이미 3대 정수기가 있지만 또 다른 정수기가 뭐가 있을까 해서 구매했는데요. 이번 펫토이 정수기는 적외선 센서가 있어 좀 더 스마트하게 1.5m 안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작동이 되고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때 멈추는 좀 더 스마트한 녀석입니다. 먼저 제품 구성은 타사 정수기들과 똑같이 물탱크, 중판, 상판 그리고 필터가 들어가는 구조로 매우 흡사한데요. 이번 펫토이 정수기는 본품 겸 물탱크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물탱크만 빼서 들고 가서 이렇게 씻으면 됐지만 이번 펫토이에서 나온 것은 본품 전체를 가지고 가서 콘센트를 빼고 가지고 가서 세척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줄 것 중 하나는 보통 타사 정수기를 구매하면은 따로 청소 도구를 판매하는데요. 타사와는 다르게 기본 제공을 해준다는 점이 칭찬해 줄 점입니다. 펫토이사 제품은 전용 콘센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펫토이 로고가 박혀 있고 펫토이 전용 어댑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펫토이 자동 센서 급수기에는 4가지 급수 모드가 있는데요. 하늘색은 수면 모드, 보라색은 지속 작동 모드, 보라색은 간헐적 작동 모드. 간헐적 작동 모드가 뭐냐면 30초 급수를 하고 30초 정지를 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초록색 등은 스마트 모드라고 하는데 스마트 모드는 1.5m 내에 적외선 센서를 감지해서 작동이 되는 모드인데요. 롤리폴리는 지나가다가 갑자기 물이 나오니까 가서 물을 먹고 지나오는 효과가 있어서 물 먹는 양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이 모드는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적외선 센서 밑에 있어서 이 버튼을 누리려면은 이 제품을 꺼내서 버튼을 누리고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조금 있긴 한데요. 저는 스마트 모드만을 유지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버튼을 누리지 않아 상관은 없는데 모드를 변경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펫토이 자동 센서 급수기는 작은 사이즈임에도 3리터의 물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소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소리에 되게 예민해서 이게 저소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타사에 비해 크다 작다 라고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펫토이 자동 센서 급수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드릴 건데요. 디자인은 제 기준 타사와 모든 정수기들보다 이쁩니다. 그리고 소음은 예민한 저로서는 뭐 거기서 거기지만 조용한 애들끼리 있으면 조금 시끄러우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높이는 16cm 정도로 적당한 느낌이고 가격은 공홈 가격 58,000원, 필터 3개 추가하면은 16,000원이었던 거 할인해서 9,000원에 판매 중이고요. 타사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단점 하나가 있는데 내부는 방수인데 센서가 들어가는 부위는 방수가 아니라 물에 젖으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기왕 만들 건 밀폐시켜서 방수로 만들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대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해로 기판을 밖으로 빼서 이렇게 만든다. 조금 저로서는 이 점은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하는 펫토이 자동 센서 급수기를 총평하자면 정수기가 없는 댁냥이라면 구매하세요. 그리고 2019년 신제품 펫토이 급식기랑 급수기 두 제품 다 예약해놨으니까 오면은 얼른 리뷰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니엘욱이었습니다.